뭐? 잼민이라고? 에이, 안 되겠다. 저기요, 잼민이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님은 잼민인 적 없어요? 왜 자꾸 잼민이라고만 하세요? 잼민이라는 말 쓰면 기분 나쁘다고요. 네? 저도 힘세요. 저도 태권도 다녀요. 저도 파랑띠예요. 진짜 까불고 있어. 자꾸 잼민이라는 단어 쓰면서 자꾸 놀려 사람 기분 나쁘게. 그쵸, 오키님들? 제 마음에 공감해 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와, 부자 됐다. 비키 왔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이곳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열려. 네, 그런데요? 즐겁게 참여하렴? 네? 저 중학교 2학년인데요? 어린이 아닌데? 무슨 소리? 어린이증이 여기에 있는데도? 어린이증? 어린이증? 내가 이런 게 왜 있지? 그럼 즐겁게 놀다 가렴?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내가 어린이라고? 어린이 은퇴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저기요, 선생님! 저도 행사 참여하고 싶은데요. 어린이증 있니? 어린이증이요? 그런 거 없는데. 캐캐캐, 아쉽지만 너가 어린이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아니, 저 초5인데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너가 초5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오렴? 어린이증? 어린이증? 이 사람을. 자, 여기요, 선생님! 어린이증. 어린이증이 있다고? 이건 가짜 어린이증이네. No. 선생님, 저 진짜 어린이 맞아요. 초5라고요. 저한테 문제 내보세요. 제가 얼마나 어린인지 맞춰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보자. 구구단부터 간단하게 해볼까? 구구단? 자, 7, 4, 27, 땡! 28. 아이, 실수, 실수. 다음 문제. 그럼 그리스의 수도는? 네? 그리스의 수도요? 정답! 그리스 로마 신화! 신화가 아니라 수도. 정답은 아테네. 이렇게 어려운 게 어린이라고요?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야. 배웠어도 모를 수도 있죠. 선생님은 배운다고 다 알아요? 한 번 들으면 다 알아요?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 여러 번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그럼 너가 어떻게 너가 어린이임을 증명할 건데? 증명? 선생님, 요즘 어린이들한테 인기 있는 만화가 뭔지 아세요? 글쎄, 뭐지? 선생님이 어른이어서 모르는 거예요. 헤이 헤이 브레드 이발소. 헤이 헤이 브레드 이발소. 이거 모르죠? 이거 어린이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선생님만 몰라요, 어른이어서. 그래, 너가 어린이임을 잘 증명했고 인정해 줄게. 와, 저 그럼 어린이날 행사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어린이날 첫 번째 행사 시간. 와, 기대된다. 뭘까? 캐캐캐. 너 어린이니까? 뭐야, 시험지? 이거 다 풀고 집에 가. 와, 어린이날 때 시험지를 준다고? 안 돼! 어린이날에 시험지라니 제일 끔찍해! 와! 와, 나는 어린이도 아닌데 어른이 됐어! 너무 신나! 이게 얼마만에 어린이날이냐? 다시는 내 인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와, 이 슬라임은?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그슬 슬라임! 학교 앞에서 파는데 못 샀단 말이야. 왜냐면 편의점도 가야 돼서. 먹을 게 더 중요하지. 놀아야지. 키키키키오 위키. 이거 한번 눌러볼게. 오, 완전 느낌 좋아. 오, 완전 신나. 오, 그리고 꺼내볼게. 와, 괜찮아, 나 부자니까. 와, 와, 어린이날 선물 최고다. 예뻐. 잘 봐봐, 내가 늘려볼게. 이 안에 들어있던 게 확 빠졌어. 그다음 또. 오, 예쁘다. 완전 구슬 아이스크림이 안에 들어있어. 달콤할 것 같아. 이, 오, 뭐냐?
저기 부자는 슬라임 놀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난 뭐야 시험지나 풀고. 9에 4를 더했더니 1이 되었다. 어떤 경우인가? 9 더하기 4는 1이라고? 에이 어떤 경우냐고? 아 그럴 경우는 이런 경우가 어딨어? 정말 문제도 어렵고 슬프다. 자 어린이날 선물. 오 감사합니다. 비행기 캔디? 우와 비행기 캔디다. 슈우. 자 이륙합니다. 안전벨트 잘 매세요. 출발. 우와 프로펠러가 돌아갔다. 우와 신난다 신나. 와 캔디 먹어야지. 캔디를 주세요. 와 먹어보겠습니다. 저기는 비행기로 재밌게 노는데 저는 시험지만 풀고 있어요. 에이 진짜 힘 나빠 시험. 자 리훈이도 장난감 줄게. 색종이? 뭐 색종이? 이게 무슨 장난감이야. 그냥 종이지. 나 좋은 생각 났어. 봐봐 캐키캐 먼저 반 접어준 다음에 비행기 접을 거거든. 이렇게 접고 우리 비행기 접는 법 알지? 이렇게 접어.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어줘. 반을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는 거야. 펼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접어줘. 다음에 반을 접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으면 비행기 끝!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 반 접고 다음에 이 정도 접어주고 3분의 1을 또 3분의 1을 접어줘. 자 이렇게 됐지? 여기다가 꼬무줄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해서 장전을 해줘. 그런 다음에 이 위에다가 비행기를 걸어버리면 이륙 준비 끝! 이제 펼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날려본다. 하나 둘 셋! 우! 하나 둘 셋! 우! 와 진짜 재밌어 캐키캐. 너무 재밌지? 한 번 더 날린다. 오키니도 이거 갖고 놀면 다른 장난감 필요 없어. 알겠지? 자 봐봐 하나 둘 셋. 와 우리 운 재밌게 놀잖아. 나도 돈으로 재밌는 거 해야지. 야! 우와 놀이공원이다. 너무 재밌겠다. 완전 신나. 여기 있는 거 다 타야지. 키키키키오 미키. 와 롤러코스터 너무 재밌어. 오 엄청 높이 올라가. 오 좋다. 역시 놀이공원 놀러코스다. 와 제일 부러워. 놀이공원 가다니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다. 와 진짜 재밌었다 키키키 키오미키. 다음은 장난감 사야지. 여기는 돈으로 얍얍. 오 초라조 X 요즘 핫한 장난감 놀아봐야지 키키키 키오미키. 우와 언박싱. 이 안에 뭐야? 우와 이거 내가 원하던 거 바로 이거. 우와 화석을 찾았다. 이 안에 랜덤 피규어가 들어있다 이거지? 우와 이거를 조립한 다음 와 발굴 키트 완성. 이제 발굴하면 되지? 이 X를 먼저 발굴을 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더 잘 되기 쉽다. 오 이제부터 엄청 쉬워. 오 뭐가 나온다. 오 뭐 있어? 비닐봉지 있어. 오 좀 형체로 보이고 있어. 보이고 있어. 좀만 더 힘을 내 힘을 내. 오 여기 계란 나왔고 그다음 무기 오 이거 누구지? 파랑색? 타우라스다. 타우라스. 오 타우라스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좀만 더 힘을 내 우짜우짜 힘을 내. 된 것 같아 된 거. 오 우와 오 멋지다 타우라스. 와 아리다. 공룡알 뭐가 들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이걸로 오 됐다. 이 안에
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 지? 오, 비밀의 열쇠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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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달팽이가 들었다. 달팽이. 와, 진짜 부러워. 내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건데. 나는 안 되나? 오, 나 1,000원 있는데. 하나, 둘, 셋. 으아. 오, 트레저 X다. 나한테도 나왔어. 이제 발굴하면 이 안에 피규어가 들어있을 거야. 와, 어떤 게 들어있을까? 오, 느낌 좋아. 오, 어딨을까? 나오는 거 맞겠지? 뭐지? 이거 트레저 X 아닌데? 아, 이거 토끼잖아. 트레저 X 아니잖아. 놀이공원도 가고 싶은데 거지여서 못 가고 너무 슬퍼. 오류! 너 놀이공원 같이 갈래? 진짜? 야, 그리고 너 이것도 가져. 정말? 와, 오버키누나 최고! 깨깨깨! 가자! 놀이공원 가서 놀자! 좋아! 깨깨깨 귀여워, 미키! 너무 재밌겠지? 거지 어린이날 재밌게 놀기 대성공!